인터넷 보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58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차자 에브라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자의 축복은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차자가 받은 경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참 억울한 것 같은데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원래 더블로 받는 축복인데요. 이 더블 축복은 스페셜이죠. 보통 법으로는 되지 않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언제든지 법에는 예외가 있죠. 이 에브라임 차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하는데요. 첫째 인적사항,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차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더블로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대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친은, 에브라임의 모친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나시였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의 어머니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시조가 되었고요. 에브라임 자손들은 나중에 세 가족을 이루는데 수델라 가족, 베겔 가족, 다한 가족이라고 민수기 26장 3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둘째 아들이나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아들의 자식을 할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과 관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유명인이 다섯 명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 중에 여자가 있는데 드보라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압돈 사사가 여기서 나오고, 선지자 중에도 유명한 사무엘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고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열 지파가 북왕국에 속했는데 그때 초대왕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드보라, 압돈, 사무엘, 여로보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이름이 풍성하다는 뜻인데요. 인물이 많이 나온 것을 봅니다. 한 가문에서 왕이 하나 나오기도 힘드는데요. 이렇게 왕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 사사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생애에 에브라임 생애에 중요한 사건을 보는데요. 첫째는 축복받은 에브라임입니다. 조부 야곱의 장자 므낫세가 받을 축복을 차자인 에브라임이 대신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형성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시대별로 나누어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요단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사마리아 땅으로 불리는 땅의 대부분을 분깃으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의 세력이 점점 커져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기드온 시대에 민중 지원대로 나가서 싸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일왕국시대로 넘어가면은 사울의 후계자로 이스보셋을 인정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왕국으로 나가는데요. 분열왕국시대로 들어가서는 북방의 열 지파를 주도하여 다윗 왕조로부터 분리를 시켰다. 이래서 남북이 분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됨으로써 북왕국의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동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가면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농경문화를 발달시켰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타민족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바알 숭배를 만연케 했다.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보면은 선교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방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면은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현지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상 문화입니다. 선교하는 그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는 전부 다 우상 문화, 인본주의 문화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기독교가 혼합 종교로 떨어지게 되어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문화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면은 선교가 쉬워질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문화가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인 크리스찬의 문화가 잠식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을 지나서 바벨론 포로 시대와 회복기를 보는데요. 결국 열지파가 부왕국을 형성했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민을 당하고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역대상 9장 3절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아수르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업적은 세 가지인데요. 야곱에 의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되었고요.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루었고 분열 왕국 시대는 왕국의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초대왕이 되었다고 했죠. 단점을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첫째 불평이 많았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도 40년 동안 불평함으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기드온 사사와 심히 다툰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다. 그 다음에 사울 왕조의 후계로 이스보셋을 지지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다윗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지지한 유다 지파를 적대시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을 통한 왕통을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울 왕조를 이스보셋을 세워서 지나가려고 하므로 결국 유다지파를 적대시한다. 바른 정통파를 적대시하고 또 비정통파가 적대가 되는 이 소수와 다수의 싸움인데요. 절대 다수는 열지파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은 유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통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인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지만은 우상승배로 기울어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일찍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에브라임은 특별히 차자지만은 장자 므낫세의 축복을 참 받아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생각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을 따라 습관을 따라 꼭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습관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두 번째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에브라임이 장자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축복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국은 축복이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도 한때는 마음이 뜨겁고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축복을 받고 나서는 평안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첫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결국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게 되고요. 행복이 변하여 불행으로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릴 때에 그것은 결국 위험으로 떨어지고 고난과 괴로움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성경 퀴즈를 몇 가지 풀어보는데요. 에브라임의 모친은 누구냐 이랬는데요.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이었다. 그 제사장 가문에서 적어도 어머니가 왔으니까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은 누구의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이랬는데요. 에브라임 자손들은 수델라 가족, 베겔 가족, 다한 가족이었다 이렇게 했고요.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냐 할 때에 야곱은요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법도 아니고 습관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은 누구를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했나요 했는데 사무엘하 2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스보셋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북방의 열지파를 다윗 왕조로부터 분리시킨 에브라임은 누구를 북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으로 세웠냐 했는데 이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그 다음에 시족사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차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나요 했는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일찍이 망하게 되었다. 아무리 다수가 나라를 형성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았지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불행이 순식간에 불행으로 되고 결국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잘 지켜야 하고요 한국도 초대 신앙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과 한국에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